교보문고에서 옷들용으로 뭐 디자인 어떤 게 제일 잘 나가요? 네. 가장 많이 나가는 건 이 제품이고 이쁘긴 한데 근데 그게 많이 나가요? 이게 많이 나가요? 네. 아, 고민되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집들이용으로 선물할 만한 거 있을까요? 집들이? 네. 꽃말이 괜찮은 게 있어요? 예, 젊어요. 신혼부부라서 이렇게 꽃다발 샀습니다. 제가 오늘 만나는 강사님이 꽃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꽃 받으시고 기분 좋으시라고. 조명이 너무 이쁘다. 음식에서도 뭔가 신혼 냄새가 나는데? 아, 그래요? 옛날부터 일안 하고 돈 버는 방법이 뭘까? 약간 이거 궁리하고 있는데. 나중에 50대가 되면 강의할 수 있는 체력적인 에너지도 그렇지만 그치. 그때 가서 내가 강의할 수 있는 자리도 있을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요새 막 김미경이나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실제 기업에서 강의를 많이 하긴 하겠지만 아예 근데 시간당 뭐 몇, 500? 뭐 몇 백 정해져 있다며. 근데 그 돈을 주고 기업에서 부를 수 있는 회사는 대기업 아니면 별로 없어. 그런 분들도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강의가 많지는 않겠지. 그래서 그 외에 책도 쓰시고 책으로 통해서 나오는 수입 혹은 뭐 유튜브도 유튜브도 하시더라? 고민 많이 하시겠지, 그분들도. 언제까지요? 그 대기업에서 불러줄 거며? 언제 또 꽃가지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실제 김미경이나 이런 분들보다 더 강의력이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TV에 안 나오고, 불러도 사실 기회가 있어도 안 갔다고 하더라. 그 이유는 얇고 길게 가려고. 굵게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짧을 수밖에 없대. 수명이 인기가 확 있어버리면 유명해지면은 그리고 내 컨텐츠가 이미 막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데 수많은 데서 영상 짤로 돌아다니고 있고 그걸 다른 그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고 어느 기업에서 불렀어. 근데 그 얘기를 또 하면은 또 우려먹네 이러니까 그분들도 고충이 있겠지. 그러니까 너무 수명 짧은 거야 사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매체에서 워낙 홍보가 돼 있으니까 홍보가 일단 되잖아요. 불러주는 건 비싸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홍보를 어떻게 해요? 넓고 얇게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 입소문이지 뭐. 기업에서 한번 불렀는데 이거 괜찮더라. 시간은 걸리겠다 진짜. 아니면은 뭐 진짜 꼭 영상이나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가 아니어도 뭐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보니까 자기 책 한 권 써가지고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홍보하고 원래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불러주더라. 그 외에 강사가 되기 위해서도 나 때는 그랬던 것 같아. 양성 과정에 막 몰리고 강사하겠다고 아카데미 엄청 포화 시장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수료증 받고 자격증 받았어. 근데 막상 강의할 데가 없어. 사내 강사를 입사해도 몇 명 안 뽑잖아. 강사 시장은 좋았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이 좁았단 말이야. 그 좁은 문을 뚫고 뭐 우리가 뭐 어디 뭐 현대 뭐 어디 사내 강사 들어왔어. 사내 강사로 하다가 지금 프리랜서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프리랜서 시장도 너무 문은 좁은 거야. 강의로 롱런할 수 있는 문이 좁은 거야. 다 거의 우리는 장기차수 별로 없잖아. 뭐 짜잘하게 여기 뭐 단타식으로 여기 한 번 장기차수 뭐 1년짜리 뭐 하나 하면은 진짜 뭐 힘들겠다 싶을 정도인데. 근데 그 장기차수라고 해도 1년짜리지 뭐 그게 10년짜리 20년짜리 아니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그러게요. 장기차수 교육이 없네. 없어요 요즘에는. 진짜. 기업에서 다 줄이고 있고. 그래도 작년에는 장기 차수가 하나 있었어. 작년에는 그래도 강의가 많이 없었지만 그거 덕분에 사왔지. 이게 무슨 뭐 한 살이 같은 느낌. 한 달 살이야. 뭐. 한 달 강의 건에 따라서 다음 달. 올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사람들이 다 여름 시즌, 겨울 시즌에 하는 말이 다 이제
이번 하반기에 먹고 살 거리를 거의 방학 기간, 휴가 기간에 만들고 기숙이 때 만들고 그 다음 겨울에는 그 다음 성수기 때 먹고 살 거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은 무슨... 다 비숙이야. 7, 8월이 비숙이라며. 4월부터 비숙인데. 맞아. 그래서 진짜 강사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뭘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거나 해. 그래서 진짜 다른 거 알아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강의를 아예 포기하자 이건 아니고 이거를 갖고 가되 제일 좋은 건 사실 내가 강의를 8년 넘게 했으니까 강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가적인 게 제일 좋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한 거였거든요. 유튜브도 홍보 채널로 오프라인으로 이제 특강이던 또는 이런 뭐랄까 내가 주최하는 강의 있잖아요. 불러 모아서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기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 뭐 직장인들인가? 강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대상이라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은퇴분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홍보를 잘해야죠. 네, 홍보를 잘해야죠. 그러니까 구독자들 층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꾸준히 하긴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가 없어도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구나 싶어서 계속 알아보고 있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의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강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벌어먹고 산 게 교육이라고 교육적인 거랑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뭘까? 사람들이 뭐 책을 써라 책도 오래 걸렸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교육 때 사람들이 많이 도구를 활용하잖아 도구를 개발하든지 그러면은 그 판매를 하잖아 디자인 좀 예쁘게 하고 게임 룰 정해서 이거를 의미 부여해서 보니까 그렇게 막 원리가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 어차피 교육 때 쓸 거라면은 어려운 원리를 이용한 게임은 맞아, 맞아. 안 돼 쉽고 간단해야 돼 그런데 그런 도구들을 강사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아? 근데 않잖아.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강의 시장이 수요가 줄고 있는데 그 도구들이 똑같이 줄지 않을까? 강의도 줄면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도 강사인데 강의가 없으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맞네. 그리고 한번 사면은 그거 계속 쓰니까 일단 만드는 것보다 팔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치. 제대로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어제 봤던 것 중에 면접 관련된 이랜드라는 그룹에서 10년 넘게 면접 채용 뭐 하고 하는 담당자였어요. 내 동생이 알려줘서 봤어요. 내 동생이 이제 취업하니까 인터뷰할 때 어떻게 해라고 이런 거 다 시리즈로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커뮤니티가 워낙 활성화됐으니까 책도 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접 노트,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우리 3P 바인더라고 알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아무것도 없는 무지 같은 거에 자기가 양식 만들어서 노트를 판매하더라고. 사이트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산다고 엄청 산다고. 그분은 진짜 타겟군을 잘 잡고 자기 브랜딩을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취업 취준생만 딱 타겟으로 하더라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강사 세계에서 컨셉을 잡고 자기만의 컨텐츠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그걸 잡았다 하더라도 그걸 잡기까지 많은 걸 포기해야 돼. 그러면 잡식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지. 그치. 한마디로 뭐 채식만 한다, 뭐 아니면 육식만 한다 이거잖아. 다른 음식들은 다 포기하고 그치. 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그거 하나 만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사실 어마어마할 거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될 거고 사실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 들어도 강사들이 기회는 들리겠지 일반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뭐 안 들 수 있겠지만 다 들어봤고 해봤고 혹은 자기도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잘 녹여져서 정리가 잘 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 거기에 자기 스토리를 좀 소스칠하는 거지. 맞아, 맞아. 근데 강사님 진짜 회사에서 월급 주는 거 있잖아요. 엄청 감사한 거 같아. 아, 진짜 그때 진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물론 뭐 쥐꼬리만 했지만 그 쥐꼬리도 감사하지. 어쨌든 요새 주변에 보면 사내 강사는 회사원들 있잖아요. 딱 정해진 날에 월급 들어오는 것도 되게 엄청난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뭐 다 장단점이 있지. 그게 돈은 진짜 딱딱 들어오고 안정적이고 정규직 강사도 많지 않잖아. 풀무대가 대부분 무기계약이나 계약인데 좀 프리로 나올 생각을 하더라고. 왜 나와? 왜 나와? 오지 말라 그래. 뭐 있니? 콘텐츠는 뭐 있니? 걔는 또 부지런해서 그냥 출퇴근하는 스타일, 출퇴근 잘해. 약간 잘한 스타일이니까 너한테는 그냥 회사가 딱이야. 거기 결혼해서도 있어야 돼. 육아휴직 때. 아, 그래요? 기업은 연말에 성과금도 나오잖아. 강사님, 제가 요새 왜 느꼈냐면 내가 진짜 프리랜서의 현실을 느꼈다는 게. 야, 나도!